이낙연 후보님이 이제 원팀보다는 드림팀이 어떻겠냐 이런 네, 의견을 네. 주셨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원팀보다는 드림팀으로 네, 네. 너무 원팀 너무 기술적으로 보이는데 네. 드림팀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광고 좀 하라고? 이재명 화이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께서 오찬 회동을 하셨고요. 두 분은 민주정부 4기 수립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합심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정중히 요청하신 바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셔서 추미애 전 장관께서는 선대위에 명예 선대위원장을 맡으시기로 하셨고요. 후보 직속으로 사회대전환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덕담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선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 나름의 충분한 그 토론과 본인들의 견해들을 나누는 이런 자리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 우리 그 추미애 전 장관님의 용광로 선대위에 기꺼이 합류해 주셨기 때문에요. 앞으로 원팀을 넘어서 드림팀으로 나아가는데 아마 큰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의 협력과 노력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질문 한두 가지만 받을게요. 저도 주문을 가해서. 네. 오늘 정팀이 네. 오늘 길어졌는데 안에 분위기라든지 가장 중요하게 노리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하시죠. 예, 오늘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네, 네. 예, 추위 남매처럼 예, 서로 아주 화학적으로도 잘 결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림팀을 만드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 다음에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선대위 내에서 역할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특히 아까 사회대전환위원회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지 상세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당과 협의해가지고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공감하신 거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다음 대통령 임기 5년이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데 공감하셨고 그 과정에서 두 후보가 공교롭게도 경선 과정에서 함께 주장하셨던 디지털 혁신, 그 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그 다음에 교육혁신 부분에 서로 공감대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명예 선대위원장을 맡게 하나만, 예, 먼저 손 들었으니까요. 네. 상임선대위원장이 있고요. 또 공동선대위원장이 있고요. 아마 위치는 예,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사이에 위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네. 네. 원래는 저희가 상임 고문 혹은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좀 송구하다 그래서 명예선대위원장을 제안하셨고 이 자리를 수락하시게 된 겁니다. 예.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도 추장원이 맞습니까?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보 직속이라는 것을 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나 국회의원 총리 만났을 때 이제 신복지라든지 경제 이런 것들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실지. 검찰 개혁은 지금 사실상 거의 구분 음성까지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입법과제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지금 뭐 별도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이것을 현재 국회의 입법과제 정도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네. 예, 지금 친복지위원회, 그 다음에 미래경제위원회, 사회대전환위원회, 경선 과정에서 뜨겁게 함께 겨루셨던 분들께서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복지, 그 다음에 미래경제, 그리고 사회대전환, 굉장히 좋은 테마들을 각각의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진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아무튼 드림팀, 원팀을 넘어서 드림팀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모습이 잘 지켜봐진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드림팀 화이팅! 드림팀 화이팅!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